여름방학 동안 나라에겐 서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프로 서퍼가 되기 위해선 유학은 필수.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식 그대로 세워봅시다. 세로가 0이잖아. X축이랑 같은 말이 Y는 0이고 얘랑 같은 말은 X는 0이니까. 오케이? 네. 공부와 서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는 나라는 욕심 많은 소녀 서퍼입니다. 그날 오후. 해운대 봉사활동에 가야 할 아이들이 엄마와 이모를 찾아왔는데요. 두 분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심하지 않니? 뭐? 엄마, 우리 있잖아. 금요일날 금절도 갔다 왔네. 거기 왜 가는데? 어? 빨리 올게. 갔다 와야 되지? 5분만 더 생각해. 말 끌려 갔어요, 이제. 기구 같은 거 타야 놀이기구. 왜? 어? 훌륭한 놀이기구가 지금 받아 있는데. 엄마 앞에서 손 잡지 말고. 왜 안 되는데? 진짜 이제 길거리에서 아들 손 잡고 다니는 거 참 별로 안 보기 좋았는데. 아! 따라 행동에 가끔 할 말을 잃을 때도 많은데요. 쉬운데. 가는 대신에 9시까지 가라고? 어. 어찌하랬지? 통금 시간 9시인가? 아시겠죠? 시간 잘 지키고. 꼭 지킬게. 내가 알기는 이제 남자친구를 사귈 만큼 커버린 딸이지만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마냥 늘 조마조마합니다. 가서 어리버리하고 있지 말고. 네. 똑바로 하고. 선장들이 눈물을 잘하고 시키는 대로. 지금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는 거거든. 가서 빨리 가. 인명 구조 활동은 두 아이에게 낯선 경험인데요. 나라 잘할 자신 있어? 잘해야지. 잘할 수 있어? 응. 사람 잘 가야 돼. 약간 부담은 좀. 볼 자신인데. 볼 자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사람 반 물 반. 그만큼 안전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신태준, 네. 이 나라 군사랑 5박 6만 모델이 이용한 수중구조, 수중통제합니다. 약간 일자 통제 묻더라도 너무 무리한 통제하지 마시고요. 일자 통제선에서 5m 이상 들어 물러나서 통제합니다. 네. 그리고 일자 통제선 부근에 나라는 수중구조를, 지원인은 순찰 근무를 배정받았습니다. 해운대는? 네, 맞습니다. 투입! 투입! 자, 제트포트는 잠시만 담아주세요. 사망이거든. 사망. 여기서 사망해서 전방 30m 왔다 갔다 하고 오면 뒤에서 파도 잘 보고. 오케이? 파도 잘 봐라. 세트로 돌아가, 세트로. 난생 처음 해보는 수중구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파에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나라가 바다를 누비는 동안 지원이는 순찰 근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1차 목표 넘어가는 튜브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유심히 본 뒤에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호각을 보면서 통제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손짓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궤도를 하면 되거든.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상황. 목표 이렇게 라인 찍잖아요. 저런 거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저런 거 안 보여줘. 지원 불러줘. 불러줘.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 더욱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제 땅에 여기 떨어뜨리는데. 부모님 되세요? 네. 그래요. 예. 수경하고 좀 바꿔줬으면 싶은데 제가 못 들어요. 저 제트 앞에 지금 말하는 지금 저기 경찰 거기 바로 앞에 있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저 어디고 2시 방향 쪽에 저 안경 끼고 빨간색입니다. 아들을 데려와달라는 엄마의 부탁에 지원이가 구조대원에게 상황을 알리는데요. 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 아이가 파도에 밀려 나가지 않도록 나라가 곁을 지킵니다.